없었죠. 네. 윤희숙이랑 저 전현희 네.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떨 것 같으세요? 예. 저 성동구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그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스마트 도시를 이제 해서 전 세계에서 1위래 스마트화가. 아 진짜요? 이 모든 걸 전산 다 스마트화 돼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좋게 잘 만들어놓으니까 보수 상류층들이 이사를 많이 와서 보수화가 된 거야 지역구가 갑자기. 아 그게 뭔가 시설 역할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예. 그래가지고. 최근 선거는 전부 다 보수가 이겼어요. 아, 오히려 구청장이 잘한 여파로. 네, 그래서 구청장 선거만 이기는 거야, 정원호. 근데 사람이 3선, 네. 괜찮았으니까. 3선까지가 네. 됐어. 지금 전현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로 들어간 겁니다. 보수 쪽에. 그 정원호 씨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 당선을 해야 되는 사람 전현희 씨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.